다 담았는데 여보 문제가 있어. 내가 맛을 봤거든요. 밍밍한 맛이네. 오,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? 자기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? 맛없다. 아니 이게 내일 가야겠다. 여기다 마라소스를 한번 뿌려볼까? 맛있어. 야 이걸로. 오늘은 마라아구찜 냠냠냠. 가망이 없는 맛을 마라소스로 살려. 오늘은 마라아구찜 냠냠냠.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홍. 아구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 없는 아구찜이라서 짜잔짠짠 마라탕면 소스를 넣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삼양에서 나온 그 마라탕면인데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마라탕면 면을 아구찜 소스에 비빈 건데 일단 여기에 먼저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. 조금만 넣어줘도 풍미가 확 살아나요. 이거네. 와 근데 이거 진짜 마법의 소스인데요 거의? 요리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좀 맛없게 됐을 때 라면 스푼으면 다 끝난다고 하잖아요. 약간 이런 해물 요리 하다가 망하면 그냥 마라 소스 넣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. 와. 마라 소스는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. 이거 짭조름하기 때문에 약간 그 향을 낼 정도만 이렇게 딱. 아마 요 정도만 해도 향이 많이 날 거예요. 고니 아닌가? 곤. 맛있다. 근데 마라랑 엄청 잘 어울리네, 해물이랑. 아, 그치. 엄청 토실토실하다. 아 이게 식재료는 엄청 신선하네. 신선하고 좋은데 양념이 맛이 없어서 약간 전체적으로 맛이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라 소스가 더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. 양념을 맛있게 해주니까. 크크크. 알.
요만한 새우는 껍질째로 그냥.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뚜기 아구찜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가성비도 좋고. 아니 이렇게 먹고 싶어서 큰맘 먹고 한 판 시켰는데 맛이 없으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. 근데 오뚜기는 이렇게 양도 적절한데 맛도 심지어 굉장히 좋아요. 이거 뭐지? 토실토실한 살을 찾고 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 이 마라 소스 덕분에 살았네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긴 했는데 다음에 맛있는 아구찜집 가서 진짜 제대로 된 아구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